G20 서울 정상회의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경찰은 오늘 의료 비상령을 내렸습니다.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제부터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. 서울시는 오늘부터 내일 오전 7시에서 8시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일과 12일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전 지역에선 자동차 자율이동제가 시행됩니다. 4일부터 모든 공항의 항공보안 등급을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계로, 8일부터는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등급으로 상향 조정합니다. 지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.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4대 핵심 의제로 환율과 글로벌 금융안전망, 국제금융기구 개혁, 또 개발을 제시했습니다.